예, 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자유TV를 사용하시는 팬 여러분. 자,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신동보 제독 네, 맞으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여기 학교를 어디 나오셨습니까? 어디? 대학교? 해군생활학교. 해군사관학교. 예,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나왔습니다. 이, 저, 그 배, 옛날 그때는 예. 해양대학 들어가기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죠, 예. 그 왜냐 우리 저희 때도 저 해양대학 들어가는 하여튼 그 돈을 많이 버리거든. 외항선 타면은 뭐한번 1년 갔다 오면 뭐 집을 한채 산다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그게 사실입니까? 그죠. 옛날에는 집몇 채씩 산데 요즘은 막 그래까지, 요즘은 요즘 원체 육지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뭐 그래까지 안 하여튼 인기가 좋았어요.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같은 이제 바다 사나이들이, 지금 바다 사나이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라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통합을 했다고 하는데. 아, 미래통합당이 예. 그게 범중도 보수 예. 세력을 그 정치 세력을 다 통합한다는 그 취지로 한 그게 한 제가 100일 정도 됐다고 그래요. 100일 한세달 넘게 황교안 대표가 작년부터 이제 이게 통합을 안 하고는 그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통합이 제일 그 중요하다 해가지고 추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그 출범식을 했거든요. 제가 그 갔다 왔어요. 제가 왜냐면 왜그 미래 그 통추이라고 핵심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까? 근데 그게 또 산하에 정당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두 번째 회의를 프레스센터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대수정하고 자유시민정치회의 두 군데 제가 다그 운영이고 이쪽 공동대표지 않습니까? 그 양쪽에 해가지고 제가 그게 뭐 참가하라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정당 시민단체 연석회의. 그거 하니까 또 가운데 이재호 그분이 집행위원장이더라고요. 그 연석회의에 이재호 뭐그 국민통합 뭐 무슨 그런 그또 단체 만들었죠. 그분이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박형준인가요? 이번에 저 전체 그 통추위 위원장 그분이 박형준 전 의원 그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명박 대통령 때 그분이 그때 그뭐 통추위 위원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뭐 등등 안향한 의원 그분이 사무총장 해가지고 하여튼 시민단체 해가지고 한 스물 여기에 단체 대표들이 와 앉아가지고 이제 뭐한두 시간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뭐두 번째 발언을 해가지고 저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오늘 저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한 겁니다. 오늘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로 정당 있잖아요. 이원주 의원이 추진한 이제 정당을 만들었죠. 미래를 향한 전진 4.0당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유승민 의원이 이제 그 미래 바른미래당 새보수당, 새보수당, 떨어지 나와가지고 새 보수당 새로운 보수당을 또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그다음에 전진당 약칭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크게 보면 이세 당이 합당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는 없네요. 시민단체는 없네요. 그거 끼일 데가 없어요. 아, 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웃긴 탈퇴시켰구만. 게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 지도부를 옛날에 그뭐 3당 합당 거 많이 했죠. YS하고 뭐 이렇게 이제 JP 그다음에 이렇게 막 3당 합당 그랬는데 당 대표를 다그 이제 DJ하고 또뭐 어디 하도 기존 제일 큰 당에서는요 대표를 양보를 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가지고 더큰그 통합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정치가라 잘 모르고 하여튼 그 자유한국당 당 대표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김영호. 그것도 그대로 하나도 손안 대고 그대로 유지한 그럼 하면서 도로 그래서 한국당이네요. 통합이라 하는데 그러면 뭐 그럼 통합한 사람들은 뭘그 가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최고위원회가 8명이 돼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4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통합신당에 그러니까 저 미래통합당에 최고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게 12명 안에 이제 4명이 추가로 되는 사람이 원희룡
예. 제주지사 예. 그 이준석 예. 이 사람 원래 또 박근혜 대통령 키지 아닙니까? 거기 있다 떨어지 났다 다시 이번에 새 보수당으로 예.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합류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또 저 최고위원이 되고요. 예. 김영환 이분 또 안철수 개라고 예. 안철수 신당 그쪽에 그 사선 의원 출신인데 이분이 또 최고위원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은주 전진당 있잖아요. 예. 거기서 한 목소리 챙겨가지고 예. 김원성이라는 분이 예. 노래 최고위원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자유시민 이 자유시민 시민 뭐 사회단체 예. 그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요. 그게 뭐 예.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뭐 의사결정에 어떤 이력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뭐 공천에 예. 좀 더 저 통합 정신에 맞게 예. 뭐 한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 그게 없어요. 지금 제도적으로는 아니, 예. 그 시민 사회 단체는 완전하게 제가 보기엔 다 배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 김 장기표 예. 국민의 소리 예. 대표 같은 분이 막 그 튀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예. 신문에도 그래서 나왔어요. 예. 그만 뭐 안 한다고 그만 안 한다고 했다가 예. 오늘 그 출범식에는 또 나타나가지고 저기 무대에도 같이 저기 서 계시네. 아, 제 예. 오른쪽에 계시잖아요. 지금 저 같이 해서 모양은 이렇게 이제 갖추었는데 실제로는 제도적으로는 완전히 배제된 걸로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좀 심각한 게 왜냐면 이게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 그냥 울렁떨러 이름만 바꾸고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지금 시민들이 지난 3년 동안 자기 피땀 그 토해내고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추운데 나가가지고 나라 지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싹 배제시켜 버리고. 지금 그냥 이 진짜 기생충 같은 짓을 또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오해 소지도 조금 제가 저 예. 저도 저 그 저 유튜브 방송을 했었거든요. 예, 예. 실시간으로 예. 하는데 제 뒤쪽에서 막 그런 비슷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아니 왜 시민단체는 예. 안 욕고 말이야 뭐 하는 짓이냐? 하여튼 좀 볼멘 소리, 구실 그런 소리가 예. 이게 예. 그런데 제가 또 듣기에도 저 예. 앞에까지 뭐 그게 저 들리지는 않겠지만은 예. 뭐 혼자 소리처럼 하지만은 그건 하나 일면의 그 저 민심이다. 예. 특히 시민 사회 단체에서 그 소외된 예. 어떻게 보면 들러리처럼 돼버린 측면이 있잖아요. 아니 진짜 예. 목숨 바치고 그러니까 한 거는 시민들이 예. 한 건데 이거를 또 그 뭐야 자기들이 싹 다 가져가면서 뭡니까 시민들을 들러리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정치를 그게 지금 저 그 광화문 뭐 그 예. 또는 저 서울역 앞 예예. 뭐 광화문 대한문 뭐 이래가지고 그 거리 투쟁을 예예. 거의 지금 4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저 탄핵 좀 예. 시작해가지고 예. 이러면 그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나 한번 노래도 예.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모션을 해가면서 예. 이거 저 자유민주주의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리에서 투쟁하신 분들의 예. 에는 그게 어떻게 수렴이 어느 정도 됐느냐 예. 하는 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제도적으로 예. 그래서 좀 이게 뭐냐 예. 소위 그 저 회의를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게 미래통합당에서 예. 미래통합당 뭐 지도부가 있으니까 예. 아마 이런 저 여론 예. 또 여망을 무시는 못할 겁니다 못해서 어떤 식으로도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예. 뭐 그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항상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있으면은 예. 다시 계속 보완 해가면서 예. 하나의 필승 체제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이제 4.15 총선까지 또 오늘이 57일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두 달이 아직 이제 채 뭐 남았는데 예. 그래도 그 길다면 굉장히 긴 거예요. 예. 57일이 예. 그래서 빨리 그저 이거 저 소외된 자유시민 세력의 이 유망을 수렴해서 예예. 총선에 필승할 수 있도록 아마 그거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저기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하는 그 자유통일당인가요? 거기도 참석을 거기도 빼버린대요. 거기도. 근데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예예. 뭐 저 정광훈 목사하고 김문수 지사가 예예. 자유 한국당에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실망해서 그. 뛰쳐 나간 거거든. 아, 그러면은, 예. 실망하니, 뭐, 본인들이 실망해도 주관적으로 예. 실망한 게 있었겠죠. 그걸 찾아가지고, 아, 이거는 잘못된 거 우리 고치겠다. 예. 그러니까 당신들 나간 걸 다시 돌아와라. 예. 품어야죠. 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정광훈 목사 예. 세력이든 김문수 지사 자유통일당 예, 예. 그다음에 저 조원진 예. 그 우리공화당 이 세력을요 다 끌어들여야 돼요. 예. 그래야 맹실공히 예. 통합이 됩니다. 예. 미래통합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일부 뭐 전진당하고 뭐 세보수당 그 두 당 역사가 뭐 없잖아요. 예, 예. 창당된 지 두 당, 두 당 다 한 달에 안 돼요. 그죠, 그죠. 예. 예, 그거 뭐 했다고 통합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아니 그 저기 저 미안한 이야기면 예. 전진당에 그 사람 당원 몇 명 된다고 거기 저기 그 예. 이원적 국회의원 한 명이고요. 예. 근데 그 전진당하고 또 자유시민정책 예.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공동대표 예. 6명이죠. 예. 하고 또 연석 그 하기로 기사회견까지 했잖아요 국회에서. 예. 예. 그 연대 활동한다. 예. 이제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시민 단체하고 예. 어? 정당하고 제도권에 이거 다 연대해 가지고 예. 큰 통합의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그 정당이 그 자체가 표가 아니잖아요. 어? 자유시민단체가 연계가 돼야 예. 그 국민의 표로 연결돼 가지고 예. 총선에서 필승할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하여튼 좀 뭐 그런 이 시민단체들도 많이 끌어들여야지 되는데 예. 이게 진짜 이 뭐 다 서울대 나오셔서 많이 배우신 분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국민들 이렇게 이용해 먹고 버리면 그래, 벌 받으면 돼. 벌 받아. 그러니까 그 저 다 저 생각들이 예. 있을 거고 예. 예. 그 정도 헤아리지 못하고 예. 배척한다. 그냥 아, 필요할 때만 써먹고 예. 버린다. 그런 식으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총선이 아니라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총선 아니라 뭐 대선도 뭐 다 그런 대선이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 정도의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용직 리더십. 근데 뭐 리더십이 전혀 안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말은 이제 예. 뭐 방송을 보고라도 깨우쳐가지고. 예. 예. 그리고 그 깃발 색깔이 핑크색이던데 그 뭐 성소수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핑크색. 아 그건 아니고. 뭐 그 이제 그 예. 오늘 그 디자인한 그 뭐 홍보위원장인가 뭐. 예. 나와 직접 설명하더라고요. 예. 뭐 이거 통합을 위한 땀을 뭐 국민의 땀이 예. 당원의 땀이. 예. 하나하나 이게 저 핵심과 통합 이게 저 땀방울이 계속 맺혀 가지고 예. 땀방울이 커지자 커진 그림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예. 이게 핏땀이 되는 핏땀.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핏땀의 색깔이 저런 색깔로 예. 이렇게 그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분홍. 예. 그런데 핏땀 흘린 사람들은 싹 다 빼버린 거 아닙니까? 다 빼버리고 자기들만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정치를 이렇게 기생충 같이 하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지나가다가 싸대기 맞을 수가 있어요. 좀 똑바로 하십시오. 많이 하여튼, 배우신 분들이. 아이고. 하여튼 그 지상 명제는 예. 대통합을 이루어서 예. 자유로 총선에서 이건 예. 뭐 체제 전쟁이라고 그러죠. 체제 전쟁인데 그럼 다 끌어모아야지. 자유 보수, 예. 자유 우파가 반드시 승리해서 문재인의 폭정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돼요. 예, 예. 그 이상 지상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재인의 폭정을 이번 기회에 예. 완전히 종식시키고 예.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는요. 대한민국 예. 희망이었다니까. 그렇죠. 반대 방향이 망한다니까. 그 실패하면. 예. 그러니까 그게 모든 걸 걸고 그 필승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을 추스르고 소외된 자유시민 세력을 추스르고 아우르고 해서 진짜 통합당 통합을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러니까 통합이 완성됐다고 하지 말고 오늘 통합이 이제 출발을 보시고 예. 집중적으로 예. 보완을 해서 예. 필승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좋은 말씀 예.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간에 통합 좀 제대로 좀 하십시오. 아이고 하는 게 시원찮나 이제. 내가 통합당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 힘을 내지. 아니 저런 식으로 하다가 자, 뭐야, 더불어민주당하고 통화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이 좀 희한해가지고. 채찍질을 해야. 예. 또 채찍을 많이 때려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